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열심히 빼오던 살이 하루아침에 폭식으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셨나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높은 체중을 갖게 되셨나요? 이렇게 체중이 훅 올라가는 거 보니 다이어트 때려치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폭식 다음날 케어법을 배우기에 앞서 더 중요한 거는 폭식한 다음날 올라간 체중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 1kg 빼기는 어려운데 1kg 찌우기는 너무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1kg 빼는 데는 마이너스 만 칼로리가 필요하고요. 1kg 찌는 데도 마찬가지 플러스 만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한 끼를 폭식하게 돼도 3000 칼로리를 넘기기 힘들고요. 적어도 2일에서 3일은 꾸준히 잘 먹어줘야 진짜 1kg를 얻게 됩니다. 근데 나는 폭식한 다음날 2, 3kg가 훅 올라갔다고요? 너무 살이 잘 찌는 체질 같다고요? 폭식한 다음날 몸도 땡땡 붓고 체중이 확 올라갔다고 멘탈 흔들리지 마세요. 그 무게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2, 3kg가 진짜 살이 아니라 잠깐 부은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가야 해요. 그래야 폭식한 다음날 다이어트를 내려놓지 않고 열심히 케어할 마음이 생길 테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남은 에너지는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과 수분으로 저장됩니다. 글리코겐과 수분 때문에 폭식한 다음날 체중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글리코겐 저장량과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빼주지 않거나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그때 체지방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폭식한 다음날 우리 몸엔 수분과 글리코겐이 쌓입니다. 이거를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체지방으로 바뀌어요. 체지방을 빼는 건 글리코겐 빼는 것보다 7배나 어렵습니다. 체지방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급진급박. 폭식한 다음날 내려놓고 먹지 말라. 하루에 폭식이 살을 찌게 하는 것이 아닌 며칠간 내려놓고 먹는 것이 진짜 살을 찌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다음날 어떻게 해야 전날의 폭식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행동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식 모드 돌입 18시간 이상을 추천합니다. 이미 전날의 폭식으로 글리코겐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섭취를 최대한 미루고 단식을 유지하면 글리코겐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간헐적 단식의 장점을 가져온 방법인데 평소 단식 다이어트를 하지 않던 분들도 폭식한 다음날만큼은 공복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지방이 잘 빠져나가는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해주세요. 자, 전날 야식이 12시에 끝났다면 다음날 저녁 6시에 첫 끼이자 유일한 끼니를 드시면 됩니다. 혹시 너무 오랜 공복이 힘들고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최소한 12시간은 유지해주시고 점심 저녁 두 끼를 건강식으로 드셔주세요. 물론 효과는 18시간 공복과 한 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보통 폭식한 다음날은 식욕 저하와 죄책감 때문에 첫 끼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때 무방비 상태로 첫 끼를 맞이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과다 섭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공복 시간을 무작정 오래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간헐적 단식의 단점이 한끼 몰아먹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폭식한 다음날 1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요. 첫끼 먹기 전까지 2리터의 물을 마시겠다는 목표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어서 가벼운 컨디션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3. 공복 후첫 끼는 샐러드를 20분 동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단식 18시간을 성공한 후에 드디어 먹는 첫 끼이자 유일한 끼니는 탄단지가 골고루 들어간 샐러드가 좋습니다. 공복을 오래 유지하다가 자극적인 음식으로 첫 끼를 먹게 되면 내 식욕 스위치가 다시 켜져서 많이 먹게 될수 있습니다. 꼭 저염식의 샐러드를 드시고요. 또한 건강식, 다이어트식을 먹더라도 대충 먹고 때우지 말고 꼭꼭 씹어서 20분 동안 천천히 드세요. 전날 나의 소화기관에 과다 업무와 야근을 시켰으니 오늘만큼은 내 소화기관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입에서 다 녹여서 삼키겠다는 기세로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식도 집중해서 천천히 먹어야 취침할 때큰 배고픔 없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내 몸에 글리코겐이 가득할 때는 폭풍 고강도 운동하기에 적정 상태입니다. 죄책감에 헬스장에서 두세 시간 머무르면서 애매하게 저강도 운동 오래 하면 새로운 식욕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굵고 짧게 1시간에서 2시간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부위는 하체 운동이 더 좋습니다. 하체는 큰 근육이고 내몸 근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칼로리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폭식한 다음날 헬스장 가면 내 몸이 무거운 상태일 테니까 10분 동안 유산소 가볍게 걷기 하면서 활력을 다시 찾아주시고요. 50분간 하체 폭풍 웨이트 해주시고 마무리로 유산소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스트레칭 5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느슨하게 설렁설렁 헬스장에서 오래 있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운동할 땐 운동만 집중적으로 딱 해주세요. 땀 뻘뻘 나게. 폭식한 다음날 케어법 1. 공복 18시간 이상 유지. 2. 첫끼 전까지 물 2리터 마시기. 3. 첫 끼는 샐러드 20분간 천천히 먹기. 4. 운동은 하체 폭풍 웨이트로 하기. 폭식한 다음날은 더부룩함 때문에 식욕이 크지 않아 위네 가지 케어법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혹시 많이 드셨어도 다음날 포기하지 말고 이네 가지 행동 요령을 따라주시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래 해오던 다이어트 식단으로 차분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너무 잦은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게 되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서 갈수록 살이 잘안 빠지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몸에 회의감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지니까 다음날 굶으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왕창 먹기를 너무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용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폭식했다고 좌절하고 우울하지 말고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폭식의 횟수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지만 다이어트는 잘한 날들만 쌓여서 체중을 쭉뺄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한 날보다 잘한 날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가면서 살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폭식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랑 같이 폭식하는 빈도의 숫자를 줄여나가 봅시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함께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 봅시다. 안녕!